좀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사업가는 언제 행복한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. 저는 28살 때까지 유도 선수였는데요. 유도를 하면서도 1등을 했는데 1등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이 또 1등을 해야 되는 삶을 살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1등을 해도 행복하지 않았거든요. 운동을 그만두고 나와서 돈을 버는 일을 해서 1억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10억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고 100억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. 그리고 내일 또 일을 하고 있죠. 그리고 저는 또 강의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강의를 했는데 강의하는 순간은 되게 좋은데 끝나고 나면 되게 허무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생각하면서 저는 요즘에 늘 생각하는 게 아, 그럼 나는 언제쯤 돼야지 행복하고 있을 수 있지? 그럼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거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? 과연 그럼 나는 이 에너지를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늘 물음표가 드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. 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. 진짜 철학적인 질문이에요. 모르겠네. 아니 근데 나 질문은 저 대답을 못하겠는데 사실은 나는 지금 현재 굉장히 행복한 상태거든요. 지난 15년 동안 사람의 삶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되게 미안할 정도로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요. 근데 그게 지금 저 질문을 받으니까 언제부터 시작하고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네. 한번 생각해볼게 나도. 감사합니다. 단지 좀 이런 건 있습니다. 우리가 예를 들면 겸손해진다고 표현을 할 때 겸손은 누가 저 사람이 겸손해 보일 뿐인지 겸손한지 아닌지 모르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지려면 어떤 과정이 있냐면 내 성공이 나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. 왜냐하면 나는 굵직굵직한 사업가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 사람이 망하고 나서 다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100%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.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사람이 이룬 성공의 상당 부분은 운이에요. 시대적 운이 붙었을 때 그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런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능력이라고 믿고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이렇게 해서 공식을 만들어내면 결국은 나도 망하고 그걸 듣는 상대도 망한다. 그래서 성공을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운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이 겸손이 깊어지면 상대적으로 이걸 이루지 못한 사람에 대한 폄하를 할 필요가 없어. 그 사람도 나처럼 운이 못해서 그런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네. 그리고 이걸 넘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에 굉장히 냉정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함부로 옳고 그름을 판단 안 하게 된다. 그렇게 되면 상대 비교를 하지 않고 남하고 내 스스로만 비교한다. 그런 상태가 유지되면 일반적인 가치의 행복은 항상 있어요. 별로다. 그러니까 누가 막 되게 부럽고도 이런 것도 없고 내가 막 스스로 자랑스러워 허풍스러워지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게 오래 유지되면 혹시 행복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질문 들으면서 한번 해봤어요. 15년 전이라고 하셨는데 15년 전. 아 회사가 통장에 돈을 걱정하지 않는 순간부터. 그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. 사실은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는 맞는데 사실은 맞는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돈은 상당히 많은 곳에서 행복을 보장해주고 있다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의 거의 99.9%는 돈이 갖다주면 대부분은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. 부모님이 아프다. 아픈 거 알아봐. 못 고친다. 그래도 돈이 있으면 의외로 굉장히 또 쉬워요. 치료받을 거 다 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혹은 어쩌면 되게 좋은 치료를 받아서 나을 수도 있는 거고 가족관계가 뭐 나쁘다. 형하고 싸워서 어떻다. 돈이 있으면 좀 풀어줘. 형의 조카들 다 데려다가 뭐 학비 보내주고 뭐 자동차 사주고 이거 금방 풀어질 거 아니에요. 대부분은 풀어져요. 그래서 돈의 일정한 역할이 있어요. 내가 또 노동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고